이제 오디오 케이블을 한번 좀 설명을 해 볼까요? 자, 오디오 케이블 중에서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케이블들이 있고 디지털 방식의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 케이블에서는요, 디지털을 물론 전문 영역에서는 AEC, EBU 같은 디지털 케이블을 많이 사용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케이블이 좀더 직관적이고 다루기가 편하고 노이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오디오 케이블을 또 많이 쓰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케이블 첫 번째는 흔히 뭐 3.5 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어폰 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3.5mm의 스테레오 단자 요 잭을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얘는 보통의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기기들 그리고 컴퓨터의 오디오 연결 단자로 이어폰 단자로도 사용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아날로그 스테레오 연결 방식이 됩니다. 두 번째 아날로그 케이블은 뭐 5.5 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TS니 TRS니 하는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좀더 굵은 5.5mm 규격을 가진 아날로그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3.5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의 이 구조상 쉴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요. 3.5파이 케이블을 장거리로 연결하면 반드시 노이즈가 낍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장거리로 연결하시면 안 되는 케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55단자, 뭐 4분의 1, 폰잭, 폰플러그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전화 교환을 할때 교환원들이 쓰던 케이블이 요 규격이에요. 그래가지고 폰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자, 이 단자는 모노냐 스테레오냐에 따라 가지고 TS 혹은 TRS라고 정식 명칭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55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보통 악기나 믹서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데 얘가 생긴 게좀 단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잘 끊어져요. 그래서 이게 툭 잡아 당기기만 하면 안에 내부가 단선이 잘 일어나가지고 오디오에 그 에러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RCA 오디오 케이블이 있기는 한데 이건 너무 구시대의 유물이고 전설 속에서나 봤을지칸 비디오 테이프 이런 규격에서나 쓰던 이 오디오 전송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XLR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캐논 케이블, 캐논 잭 이렇게 부르는 케이블들이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3개의 전선이 연결돼가지고 밸런스드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밸런스드, 언밸런스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되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언밸런스드는 노이즈 제거를 하지 않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 있고요. 밸런스드는 노이즈를 원칙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동작 원리는 하지 않을게요. 좀 복잡하니까. 아무튼 밸런스드 단자로 XLR을 연결하면 이론상으로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밸런스드 오디오 케이블을 제외한 모든 아날로그 케이블들은 장거리로 가면 무조건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추천해 드리는 거는 3.5가 됐든 55가 됐든 밸런스드가 됐든 언밸런스가 됐든 상관없이 모든 오디오 케이블들은 적당한 길이를 유지하라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오디오 믹서 여기 있고 마이크 옆에 있어요. 길이는 한 1m 정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리고 10m짜리 케이블로 서로 연결을 해놓는다고 하면 불필요하게 노이즈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꿀팁 하나는 모든 오디오 케이블은 최소 길이로 케이블 길이를 가져가시는 것들이 유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텐션을 좀 더 올려서 데이터 케이블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자, 데이터 케이블은 우리가 시리얼 통신이라고 보통 부르는 RS-232나 422 뭐 이런 케이블들이 있고요. 요즘 많이 쓰는 USB, LAN 케이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데이터 케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RS-232나 RS-422 같은 경우에는 보통 PTG 카메라 컨트롤에 사용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용될 뿐이지 지금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끝판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USB가 있습니다. 아, 이 USB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시면 아마 전문가라고 해도 USB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 메모리 카드도 USB죠. 요즘 웹캠도 USB로 연결을 하죠. 키보드 마우스 다 USB로 연결을 하죠. 요즘은 마이크도 아예 USB로 연결해가지고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는 마이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다 USB 단자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USB가 우리가 친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USB 안에는 너무나 많은 규격들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뭐 USB 1.0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안 쓰고요. 1.1 규격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USB 2.0, 3.1, 3.2 뭐 이런 것들로 여러가지 다양한 USB 규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다 하위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지들끼리 알아서
알아서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4K 웹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4K 웹캠은 보통 USB 3.0 방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USB 3.0이 요즘은 쓰지 않죠.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USB 3.2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돼요. 뭔 소리냐? 좀 이렇게 사연이 복잡해요. USB 3.0을 만든 다음에 몇 년 후에 USB 3.1이 나왔고 3.2가 나왔어요. 3.2 규격은 최신 규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USB 3.0을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한 거예요. 난 장비 맞는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3.2가 나와가지고 우리 건 부러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달라 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이름 바꿔줄게 하고 해서 USB 3.0 장치가 USB 3.2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자, 아무튼 4K 웹캠에는 USB 3.0 방식으로 연결이 돼요. 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죠. 이론상 5Gbps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케이블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케이블이 길어졌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느려졌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 5Gbps의 속도를 다 못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USB 레벨을 낮춰버려요. 그래서 야, 3.0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2.0 까지만 하지 뭐. 그러다가 2.0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1.1로 속도를 낮추지 뭐. 지들끼리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4K 카메라를 연결했는데 케이블 품질이 안 좋다 그러면 얘가 4K로 안 나오고 HD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안에서 또 충돌이 난다라고 하면 화면이 아예 안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HD로 나왔다가 SD 화면까지 지가 맘대로 알아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장치가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는 분명히 4K 카메라 연결해놨는데 연결해보니까 SD로 나오더라. 이 카메라 이 불량 아니에요? 라고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케이블 어떤 걸로 연결하셨어요? 그러면 아 카메라하고 컴퓨터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제가 케이블을 연장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USB는요 도달 거리가 5m 정도밖에 안 돼요. 5m 이상을 연결을 하면 연결은 돼요. 그런데 지가 알아가지고 속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로 USB를 연결하면 속도가 떨어진다. 이게 상식인데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은 반드시 권장 거리를 지키셔야 되는데 특히 USB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에 샀을 때 들어있던 케이블 걔가 가장 호환성이 좋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만들어진 애예요. 다른 케이블은 야, 모양 보니까 대충 내가 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시중에서 다른 케이블을 사잖아요. 그러면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를 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USB로 한 50m 정도 연결되면은 내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깔끔해지겠다라고 해서 짜잖아요. 동작하지 않아요. USB는 굉장히 짧게 5m나 아니면은 그 이하로 컴퓨터하고 최대한 붙어있는 게 좋아요. 얘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데이터 전송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남은 랜 케이블이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의 랜 케이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IP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잡아가지고 좀 얕게 훑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알아야 할 정도의 케이블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방송 제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